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 공병호의 휴먼 스토리에는 한봉희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이 노예공화국 북조선 탈출이라는 아버지의 원고를 묶어서 책을 내신 분인데요. 지금 이제 여기 내려오셔서 한의사로서 잘 이렇게 자리를 잡으신 분입니다. 오늘은 북한 이야기 정말 속내 이야기를 좀 찬찬히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북한의 인권 문제라든지 또 북한의 보통 사람들의 삶을 좀 더 나아지게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이제 여기 오셔서 가정도 가지시고 이제 탈북하시니까 1998년입니까? 북한에서. 1998년이죠. 예. 4월이죠. 그렇죠. 예. 4월에 이제. 4월, 제가 4월 3일 날인 것 같아요. 4월 3일 날. 예. 그렇게 하고 이제 또 8월 달에는. 예, 한국으로 들어왔고. 그게 2000년 8월입니까? 제가 여기 들어온 거는 2001년 8월에 있고. 2001년 8월에 있구나. 예. 그러면 이제 한 3년간 고생을 그렇죠. 많이 하셨겠네요. 예. 1998년도 4월, 그 다음에 2001년도 8월. 그러면 이제 길주, 한북 길주생이시죠? 예. 그럼 길주를 제가 이제 들어오기 전에 지도를 한번 가봤거든요. 아, 예. 가보니까 한경북도가 있고 밑에 청진이 있대요. 그 길주 위에 청진이 아 위에 길주 위에 네. 청진이 있고 네. 밑에 뭐가 있었습니까? 김책 아 김책시 김책 있고 김책 다음에는 이제 한남도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길주는 좀 인구가 얼마나 됐습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듣기로는 한 15만 명 정도 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15만 명 정도. 예. 의외로 길주군이 좀 큰 고장이고 주변에 농촌도 예, 많이 있고요. 좀 크게 하셔도 괜찮은 목소리요. 예. 다 합하면 한 15만 명 15만 정도, 정도 된다 이렇게 저는 그러면 이제 함경도 중에서는 제법 굉장히 큰 도시겠네요. 그렇죠. 예. 큰 도시가 어디가 있습니까? 청진시 청진이 가장 크겠네요. 예, 더 소재지고 그다음에 뭐 경성 온성 뭐, 예, 라진선봉 예, 지구가 그게 있구나. 그 특구지 예, 그렇죠. 특구지역구나. 예, 그리고 해령시 샛별군 길주군 뭐 김책시 뭐 이렇게 북한에서는 생활은 좀 어땠습니까? 집안 생활. 어머니가 의사셨죠? 예. 저희 어머니가 의사셨고 아버지는 뭐 펄프 공장 설계실 펄퍼 예, 종이 공장이죠. 길주 펄퍼 공장이었습니다. 예, 예, 북한에서 제일 큰 종이 공장인데 그게 일제 시기에 만들어진 공장이었고 저희 그 작은 할아버지도 거기서 기술자로 일하셨고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그 함흥에서 태어나셨지만 예. 길주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보시면 그 길주 철도운수학교 졸업하시고 다시 그 함흥 화학공대 기계공학과 졸업하시고 그리고 다시 길주 펄프 공장에 배치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길주 펄프 공장에서 오랫동안 계셨겠네요. 그렇죠. 여기 나올 때까지 거기서 일하셨으니까 공장 고의 아버지 뭐 삶의 전부죠. 그러면 지금 이제 내려오셔가지고 한 20년 되셨는데 네. 그러면 지금 이제 되돌아보면 북한 생활이 총 몇 년이었습니까? 저는 거기에서 제가 23살에 넘어왔으니까 23살에. 예, 한 22년을 살았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남한에서 남한에서 산 세월이 이제는 한 20년 20년이네요. 그렇게 되죠. 예. 그러니까 북한 탈출한 것까지 합하면 이제 한 23년 정도는 이제는 예, 거의 이제는 반반을 살았다고 보시면 되고 예. 그럼 이제 사람이 뭐 이제 아이들도 낳고 또 결혼도 하시고 또 한의원도 어느 정도 정착이 됐으니까 생활은 조금 변하시겠지만 예. 가끔 이제 혼자 있을 때 사람이 예. 되게 사람이 이제 그거는 남편이나 아이들하고 함 공유할 수 없는 그런 자기만의 생각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게 이제 쭉 기억들이 흘러가는데 그때 가장 뭐가 많이 떠오릅니까? 진짜 가족하고도 공유할 수 없는 이런 게 네. 부모님에 대한 추억이죠. 이게. 그러니까 자식들은 뭐 자식들을 자기가 낳았더라도 그거는 독립된 그렇죠. 개체니까. 예, 그렇죠. 그 애들은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았으니까 예. 자기하고는 완전히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그 길주에서 어떤 장면들이 많이 내가 가끔 이렇게 살다 보면 저는 경남 통영이라는 데서 자랐는데 바닷가가 가장 많이 떠오르거든요. 예. 뭐가 가장 많이 떠오릅니까?
살아오면서 이렇게 혼자 있을 때. 저희는 발포 공장 그 노동자 지구에 살았으니까 항상 공장이 가까이 있고. 가까이 있었구나. 예, 그리고 학교, 중학교, 그다음에 그 초등학교 여기로 말하면 초등학교 같이 도로를 사이에 두고 큰 중학교, 고등학교 하나 같이 있고. 여기도 저희 아버지도 여기서 이렇게 어릴 때 좀 다니셨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는 여기서 졸업을 하신 것 같아요. 아버지 저 졸업 사진을 보면 저희 중학교가 이제 거기에 이렇게 사진이 나와요. 그럼 거의 그 공장이 워낙 길쭉 펄프 공장이 크기 때문에 네. 그 주변의 대부분 사람들이 생활 기지가 있었고 대부분 있었구나. 사람들이 거의 다 그 발포 공장 노동자죠. 그렇게 네. 하고 그냥 거기에는 또 중학교, 초등학교, 초등학교, 유치원도 거기에 있고. 북한에서는 초등학교를 뭐라 부릅니까? 인민학교라고 하죠. 인민학교. 예, 인민학교. 옛날에 우리 국민학교라고 불렀거든. 아, 아 예, 인민학교를 부르구나. 예, 인민학교라고 부르고. 중학교는? 중학교는 고등중학교. 고등중학교라고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교는. 중학교랑 고등학교 합해서 고등중학교. 그럼 이렇게. 6년제입니까? 예, 6년제죠. 아, 6년제. 인민학교 4년제, 중학교, 고등중학교 6년제, 이렇게 6년제 10년제. 되시구나. 그리고 중학교, 인민학교 올라오기 전 1년, 우미교육 해가지고 11년제. 우미교육 그러니까 이렇게. 가장 많이, 뭐, 이제, 어린 시절의 기억들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은 그 펄프 공장 주변에서 공장 주변 학교, 학교 예, 뭐. 그 동네 저희가 학교 자라면서 그 저는 또 스케이트를 많이 탔으니까 스케이트를 탔습니까? 예, 제가 스케이트 학교 선수로 계속 해마다 나가고 했었는데 그걸 맨날 훈련하느라고 그 공장 그 앞에 큰 공장 해관이 있어요. 그 해관 옆에 그 논밭에서 겨울에 물을 대고 거기서 계속 하고 있었는데 그게 제일 뭐 제일 많이 제가 저는 이제 이렇게 겨울이 되면은 예. 이제 오늘은 뭐 이 봄꽃이 막 흩날리고 하니까 이제 겨울이 되면은 가장 이렇게 자주 생각하는 것이 북한의 겨울은 얼마나 혹독할까 예. 그 생각이 가장 많이 떠오르는데 예. 북한의 길쭈면은 아주 춥죠. 춥죠. 길쭈구는 이렇게 분지로 되어 있어요. 이게 주변 다 산으로 되어 예, 산이 이렇게 예, 다 둘러싸여 있고 이렇게 분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더 춥지 않습니까? 예, 춥죠. 그래서 추운데. 그 여기 겨울은 저는 처음에 이제 한국에 와서 한국 겨울은 겨울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이게 겨울이 다 비가 오고 막 이게 이해가 안 돼서 1월 달에 비 온다는 거에 대해서 거기서는 비라는 거는 뭐 정말 봄 지나서 4월, 5월, 6월 이때나 돼야 비를 보는 건데 예, 여기 겨울에 비가 오는 것이 되게 놀랐고 그래서 겨울이 이게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인데 거기 겨울은 정말 추워요. 그래서 정말 춥죠. 춥죠. 예. 네. 정말 살을 애는 이런 겨울인데 그냥 얼굴을 내놓고 못 다녀요. 섭씨로 하면 다 대충, 쓰고. 대충 몇 도 정도 됩니까? 한. 영하로 내려가면 영하, 예, 영하 15도, 20도. 크, 이렇게 막 남는 영하 15도, 20도. 내려가죠. 그러면은 이제 제가 또 한 가지 생각이라는 거가, 뭐 여기는 남한은 이제 웬만큼 이제 뭐 사람들은 고마워하지 않지만 너무나 살기가 좋아져가지고, 예. 뭐 LNG도 쓰고 석유도 그쵸. 쓰고 예. 전기도 넉넉하니 전기장판도 깔고 하지만 예. 저는 그 어린 시절에 그 추위를 기억하거든요. 예. 그 옛날에 남한에서는 첫 봉급을 학교를 졸업해서 받으면은 네. 부모님한테 되게 내의를 선물해 드렸거든요. 그렇다고 그만큼 추위가 예. 강했다는 아, 이야기죠. 예. 그러면은 이제 거기는 일단은 모든 물자가 부족하고 그다음에 뭐 난방을 어떻게 합니까? 겨울에. 온돌방이거든요, 다. 온돌방인데 여기에 부엌이 있어요. 부엌에 이렇게 가마솥 있고 밑에서 불을 떼면 그 연기가 이제 구들골을 따라서 쫙 가서 나중에 굴뚝으로 집 뒤에 있는 굴뚝으로 해서 연기가 빠져나가죠. 그래서 이 온돌을 전체 방 두 개를 다 덮여주는 거예요. 방이 이렇게 연속 있는 거죠. 아랫방, 윗방 이렇게 붙어있어요. 여기 아래 저기 예, 부엌이 여기 있고 아랫방, 윗방 이렇게 붙어있어요. 만약 옆에 방이 있다 그러면 옆에도 이렇게 온돌이 다 가서 골고루 연기가 이렇게 나가면서 방을 덮여주는 이런 구조죠. 그러니까 이 온돌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발전돼 있겠네. 발전됐다기보다 그냥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냥 재래식 그런 온돌이죠. 그러면 이제 나무를 써야 될까? 나무 쓰고 석탄 쓰고. 이렇게. 나무 쓰고 석탄 그렇죠. 쓰고. 예. 그럼 뗄감 같은 거를 장만하는 것이 월동 장비에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거겠네요. 예. 근데 이전에 저희가 자랄 때는 그나마 사회주의 사회였으니까 러시아에서 벌목 한 나무들이 많이 들어서 발포 공장이잖아요, 저희가. 아. 그래서 발포 공장에서 그 껍질 바르고 나면 그 껍질을 피박을 이제 피박 직장이 따로 있어요. 그 공장에서 소달구지에다가 피박을 실어서 그 노동자들 집에 골고루 다 나눠줬었어요. 예. 그래서 어느 집에 나무 없다 이러면 뭐 공장 안에서 신청을 받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다
나눠줬거든요. 겨울이 된 다음에 겨울에 공장에서도 석탄도 이렇게 분배해주고 이렇게. 그래서 뭐 나무 뗄감 걱정은 없이 그냥 잘 살았었어요. 예, 사회주의 무너지기 전까지는 그때는 모든 사회주의들이 다 사회주의 사회들이 서로 연합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다 잘 사는 세월이어서 그렇게 뗄감에 대한 걱정 이런 게 없이 잘 살았어요. 그리고 비교적 펄프 공장 옆에 있었기 때문에 종이라든지 그렇죠. 그 특히 이런 종이에 대한 거는 너무 근심 걱정 없이 쓰고 살았죠. 예, 근데 저희 학급에도 보면 부모가 발포공장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철도에 다니신다든지 아버지는 철도 다니시고 어머니는 집에서 가사일을 하신다든지 이러면은 종이 구하기 좀 어려운 거죠. 저희처럼 흔하게는 못 쓰죠. 그래서 그런 애들 보면 책 한 권에다가 막 이거 쓰고 뒤에는 또 다른 과목 쓰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선생님한테 혼나기도 하고 길주에서 그런 일이 있다는 건 좀 선생님들 이해를 못 하시는 거죠. 예, 그러나 걔네들 사정은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나마 저희는 길주군이라 항상 책 부족 이런 건 없이 살았고 양강도 같은 경우는 이제 가을이 되면은 감자가 나오는데 감자가 한 10월, 9월, 10월 이때 감자 나오면 그 감자를 애들이 배낭에 메고 그 기차 타고 길주로 내려와요. 그러면 길주에 와서 그 발포공장 동네를 쫙 도는 거 새벽부터 문 두드려요. 집집마다. 그러면 감자하고 책을 받고 자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우리 어머니도 새벽에 일어나서 문 두드리면 나가보면 어린애들이 이렇게 큰 배낭은 돌덩이 같은 감자 얼마나 무거워요. 그걸 이렇게 한 짐씩 들고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러면 들어오라고. 어디서 그렇게 멀리서 와가지고 너무 고생한다고. 그래서 집에 있는 책 다 주고 그냥 막 더 챙겨주고 이렇게 해요. 우리는 감자를 이렇게 양강도는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양강도는 길주에서 어느 쪽입니까? 길주에서 그 천지 백두산 천지 쪽으로 백두산 가는 천지 예, 쪽으로. 그쪽 편이 이제 양강도죠. 백두산 천지는 가보셨습니까? 저는 여기 와서 대학 다니다가 그 중간에 방학 때 한번 가서 여기 와서 가보신 거구나. 예. 저희가 그 대학 저 북한에서 대학 다닐 때 그 천지에 갈 수 있는 이런 답사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가 고난의 행군 시기여서 답사를 어디로 갈 것이냐 돈해 답사를 갈 거냐 아니면은 백두산 답사를 갈 거냐 이게 정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막 투표하고 했는데 다들 국내 답사 가자. 그 백두산 답사 너무 힘들다. 우리가 먹을 식량을 다 메고 가야 되고 또 추위도 있고 우리 그리고 계속 걸어가는데 그걸 우리 할 수 있겠냐. 어렵다. 우리 국내 답사 다니자. 그러면 국내 답사는 기차 타고 가다가 다음 그 군에 내려서 거기 답사지를 돌고 또 다시 기차 타고 또 다른 군에 가서 또 내리고 이렇게 하면서 함경북도를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게 되게 몇 박 며칠 컸어요? 그게 한 열흘 정도, 일주일 정도 되나? 예. 예. 그게 되게 이제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아니, 때. 아니, 그냥 대학에 가서 그런 답사가 있었죠. 예. 그래서 답사를 백두산에 가자 하는 거를, 사람들이 다, 대학, 학급 사람들이 싫다, 안 간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돌아보시면은, 되게 비교적 사회주의 체제가 90년 정도에 이제 무너지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럼 그 전까지는 비교적 뭐 의식주 문제에서 큰 걱정은 없었죠. 걱정은 없었지, 예. 제가 느끼기로는 그게 한 80년대 한 중후반부터는 이게 아마 좀 그 전보다는 좀 생활의 질이 떨어졌다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80년대 중반부터. 예, 중반부터. 저희가 어릴 때는 제가 유치원 다니고 이럴 때는 정말 뭐든지 너무 풍족했었어요. 집안에 항상 뭐 쌀떡에 쌀이 넘치고 항상 그 단과류, 엿, 사탕, 엿 이런 것들이 항상 집에서 막 녹아내릴 정도로 맨날 그렇게 있었으니까. 뭐 다른 집도 다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명절이 되면 그 부식물을 그 상점에서 세대당 다 이렇게 분배해주고 계란도 계속 공급을 해줬었고 제가 유치원 다닐 때는 그 또 6.1절 맞으면 5월 5일 그게 유치원 다닐 때가 되게 이제 연대로 보면은 1982년 예 82년이구나 예 그 정도 되는데 그런 이제 그 체제가 이제 문제가 생긴 것이 되게 1980년대 중반 정도. 중반, 예. 86년, 7년? 예, 7, 8년, 요 정도. 한봉희 원장님 그 말씀을 들으니까 예. 내가 이제 머릿속에 딱 이렇게 오가는 게, 예. 그 이제 소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렇죠. 사회주의 체제가 예. 문제점이 이제 바깥으로 시작. 드러나기 시작한 그렇죠. 시점이 되게 예. 1980년대 중반 이후거든요. 예. 그게 거의 이제. 그렇죠. 그 이제 예, 같이 우리도 그런 상황을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된 거죠. 제가 분명히 유치원 때는 정말 모든 것이 부족하고 정말 예, 계란도 정말 먹기 싫을 정도로 계속 이렇게 공급을 해주고 막 했었는데 초등학교 올라오고 중학교 올라오면서 중학교 저학년 되면서 완전히 달라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럼 이제 아주 힘들다. 예.
아, 이게 우리 사회가 굉장히 많이 힘들어졌구나. 그거는 제가 대학에 가서 느낀 거죠. 그럼 그때가 이제 대충. 그게 권한의 행군 시기. 1996년. 예, 그렇죠. 김일성이 서거하고 나서 그 뒤부터 그게 이어지기 시작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시기가 97년도. 96, 97, 98년은 제가 안 있었으니까. 예, 그때가 제일. 그때가 가장 많이 힘들었구나.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비교적 어머니는 그 내과 의사였죠. 예. 내과 의사고 아버지는 이제 설계원으로 설계 엔지니어였죠. 예. 엔지니어니까 비교적 그래도 북한사에서는 중상층은 되셨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도 기술자고 어머니도 그런 의사 직업이시다 보니까 월급은 그 일반 노동자보다는 높은 편이셨어요. 높은 편이셔서 뭐 높은 편이지만 실제로 그 사회주의 사회 때는 쌀 가격이라든지 부식물 가격 뭐 모든 가격이 다 낮은 것으로 책정되어 있으니까 그 급여 가지고는 충분하게 배급소에 가서 쌀 사는 거 뭐 몇 전 정도 안 되니까 그런 건 다 케어가 가능하죠. 근데 사회주의가 무너지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월급 가지고는 쌀 한 키로도 못 사는 거죠. 그거 가지고. 예.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 그 전에는 그 월급 가지고도 충분하게 생활이 가능한 거죠. 학교에 뭐 학비가 없죠. 병원 가면 무료 진료 다 해주죠. 그리고 또 저희는 젊었으니까 별로 병원에 갈 일은 없었고 부모님도 젊으셨으니까 또 어머니 의사시니까 저는 병원에 가볼 일이 없었죠. 거의. 그래서 저는 북한 병원 시스템에 대해서는 잘은 몰라요. 그냥. 예, 아프면 그냥 어머니가 치료해 주시고 맨날 이렇게 해 주시니까. 북한에서는 어떻습니까? 이제 대학을 가기가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예, 제 어려운 게 저는 그게 불만스러운 게 그거예요. 똑같이 시험은 보고, 시험은 다 똑같이 보는데, 거기에서 이제 출신 성분대로 가는 성분대로. 거. 예, 그게 제일 나쁜 제도죠. 아무리 공부 잘하고 실력이 좋은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가는 게 아니라, 예, 실력이 없고, 정말 성적이 떨어지더라도, 그 대학에서 자기네 그 대학교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뭐, 간부 자녀들한지 이런 사람들을 받는 거죠. 그 간부들은 또, 뭐, 그 대학에 뭐 어떤 후원 물자 같은 게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뭐, 땔감을 댄다든지, 석탄 댄다든지, 아니면 그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뭐 물자 자재 이런 것들을 간부들은 뭐 사회 거를 조절해서 좀 이렇게 갖다 바치고 이런 뭐 게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이제 사회주의 체제라는 것이 겉으로는 그렇죠. 평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 내부는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는 그렇죠. 다 그렇죠. 자기들끼리 이제 예. 필요한 사람을 그렇죠. 밀어주고 실제 그런 필요한 거는 국가에서 다 대학교에 공급을 해주고 해줘야 되는데 국가에서 그런 걸 못 해주니까 이제는 대학교도 자체적으로 뭐든지 자력 경쟁이에요. 예, 그러면 자기네가 예, 학교에서 살려면 그런 힘 있는 부모의 자식을 대학에 받아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학교 운영에 도움이 되는 거고 북한에서 과외를 많이 시킵니까? 저는 과외는 거의 없었어요. 예, 과외는 없었고 학교 선생님들이 공부를 시키는 거죠. 학교 자체가 이제 과목별로 정해져 있죠. 서조라는 게 있어가지고 물리 서조, 수학 서조, 외국어 서조 이렇게 서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학교 때 물리 서조를 다녔었는데 저는 체육 서조하고 물리 서조 두 개 같이 다녔었어요. 그래서 저는 물리 서조 다니면서 졸업할 때까지. 그래서 제가 물리에 맞게 이제 그 대학도 그렇게 가긴 했는데 사실. 실제 북한의 대학에 가서 보니까 정말 이 느껴지는 게 만약 제가 사회주의 사회 정말 정상적으로 예, 그 80년대 사회주의 사회에서 제가 대학에 갔다면 아마 그런 일은 없었을 텐데 이미 사회주의가 붕괴되는 시기에 저는 거기에 갔으니까 제일 어려운 시기에 대학에서 예, 모든 상황을 다 겪게 되는 거죠. 대학에서 이제 대학 다닌 게 이제 몇 년부터 몇 년까지입니까? 93년 9월부터 97년 8월까지죠. 예. 그러니까 한참 고난의 행군. 그렇죠. 고난의 행군을 거기에서. 겪었구나. 예, 거기에서. 대학을 다니면서 가장 가장 좀 충격적인 건 뭐였습니까? 그런 지금 말씀하신 것 관련해가지고. 제가 제일 충격을 받은 게, 저는 테레비에서만 이게 대학생들이 생활을 보고, 테레비에서 나온 학생들만, 저 대학 생활 그렇게 뭐 하는구나. 이게 공개할 수는 없죠. 대학. 그냥 계산 쓴다. 예. 공개하시고. 예. 없고. 학과는 무슨 학과였습니까? 저희는 자동공학과. 자동공학과셨구나. 예. 그 말씀해 보시죠. 계속. 예. 지금 말씀하신 거. 네. 과외 아까 말씀하셨죠. 그래서 저는 과외를 받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그렇게 서조를 운영하시면서 공부를 시켜요. 예. 그래서 그 시험도 보고 선생님이 이제 학생들이 물어보는 게 돼서 거의 과외 수준으로 잘 가르치세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학생들이 성적 나중에 졸업 시험을 보면 그저 등수별로 이렇게 나누죠. 거기서 이제 출신 공부 잘하는 사람이 출신성 나쁘다 그러면 자기 대학 못 가고 뭐 좀 낮은 대학으로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제가 간 대학은 이제 들어가서 실망을 했던 게 저는 텔레비에서만 이렇게 대학 생활을 봤어요. 텔레비에서 다 보면 정말 막 리스베 끼고 이렇게 외국어 수업 듣는 거며 그다음에 뭐 현장 실습 나가는 거며 막 이런 환상에 진짜 빠져 있었거든요. 중학교 때. 예. 대학에 실제 가본 적이 없고 주변에 대학생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를 못 들어본 거죠. 그래서 진짜 그런 환상에 빠져 갔는데 그게 아닌 거 아니더라고요. 대학생 기숙사 생활부터 시작해서 정말 이거 군대식인 거예요. 아침 기상 5시, 6시에 기상을 해서 뭐 아침 운동 막 집단적으로 집체적으로 달리고 막 아침 운동하고 그다음에 또 청소 그 구역 담당 구역 청소하고 그다음에 또 여자들은 또 일찍이 학교 교실에 나가서 교실 청소 또 해야 되고 예, 끝나면 또 교실 청소 또 하고 들어오고 맨날 청소 돌아가고 예. 그리고 학교는 깨끗했겠네. 예, 학교는 항상 그렇게 청결을 유지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또 그거는 또 둘째예요. 제일 불만스러웠던 게 저는 학교에 교재가 없던 게 제일 불만스러웠어요. 우리가 그 기술 대학이니까 제가 그 기술 전공 분야에 대한 과목이 많은데 그 과목 책들이 너무 부족한 거였어요. 그게 도서관에 책 빌리러 갔는데 교과서가 없는 거예요. 한 학급에 수학 교과서 뭐 다섯 개 정도 배정이 되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물리교 가서 뭐 서너 개 정도 이렇게 그다음에 김일성 김정일 혁명역사 뭐 이런 거는 뭐 사람 뭐 나눠주고도 남아 돌아가고 도서관에 들여다봤더니 전부 김일성 저작선지 뭐 이런 것들이 도서관 벽에 꽉 차 있는 거예요. 저건 누가 보지? 근데 왜 저렇게 많은 책 중에 우리 기술도서가 없지? 나는 책을 봐야 되는데 시험도 보고 해야 되는데 책을 봐야 되는데 책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제대군인들이 그 책을 다 빌려가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저희가 책 좀 보자고 빌려야 되는 그거를 학급에서 돌아가면서 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그 책을 빌리면 뭐 몇 시간을 못 보죠. 하루 기껏 잘 빌려요. 하루. 그러면 또 그 내가 하루 보고 다른 애 또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분이 보시고. 그러면 그 제대군이 내가 빌렸던 그분이 자기가 책을 안 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공부하고 나면 너 내 숙제 좀 해줘. 이렇게. 그러면 제가 그 사람 책 숙제를 좀 해주고 그리고 저는 책을 보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게 제일 불만스러웠죠. 전공서적들 구하기 전공서, 아주 어려웠었죠. 전공서적이. 거기서 좀 약간 회의감을 많이 거기서 너무 불만이 있으면 저는 속으로 말은 못하지만 진짜 왜 교과서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대학인데 왜 교과서가 없지? 그럼 누가 교과서를 이제 반납한다 하면 얼른 거기 가서 이거 내가 가져갈게 바로 거기서 이렇게 겨우 대출 받아가지고 오고 이거 한번 대출 받으면 그래도 내가 낼 때까지 반납할 때까지는 계속 내가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책이 저한테 안 차려지는 거죠. 거기 제일 안타까웠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었습니까? 그리고 겨울에. 그 추위가 정말 극심하죠. 예, 특히 정진시는 길주보다 더 바람이 엄청 셌어요. 그게 바닷가가 있어서 바닷바람이 너무 세거든요. 정말 이 살점이 막 떨어져 나갈 것처럼 그렇게 바람이 센데 그 추운 겨울에 기숙사에 그 땔감이 없어요. 땔감이 없고 석탄 나무 이게 없어가지고 그때는 그 전에는 그 중앙식 난방이 그 보일러가 대학교에 있어서 거기에서 이제 기숙사에 난방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행편이 괜찮을 때는 중앙 난방식 그렇죠. 중앙 난방식 돌아갔는데 그렇죠. 기숙사 자체가 중앙 난방식으로 건설이 돼서 보일러에서 석탄으로 이제 불 떼면 거기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들 중에 이제 석탄 탄광에 뭐 집에 아들이라 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그 후원을 받아서 석탄도 이렇게 대학 들여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이제 불 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한 2년 정도 다니고 나니까 김정일이 방침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단고추를 만들어서 단고추 생산해서 단고추를 일본에 수출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떨어진 거예요. 과제가. 그래서 대학교에도 단고추 생산을 해라는 과제가 떨어졌어요. 단고추는 단고추라는 게 지금 말하면 한국에서 말하면 오이고추 같이 맵지 않은 고추. 맵지 않은 고추. 예. 그러니까 그냥 씹어서 먹을 수 있는 예, 거. 그런 고추. 아. 그런 거를 이제 일본에 수출해야 된다 이거예요. 외화를 벌어들이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보일러를 허물고 그 학교 자체가 어디 이런 고추를 심을 만한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온실 그 보일러를 다 허물고 거기다가 이제 TV 깔고 그다음 그 썩은 풀 아니 그 잡초를 빼서 거기다 넣고 위에다 흙터 깔고 이렇게 하면서 흙을 깔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고추를 재배를 한 거죠. 그 온실에서 재배해 봐야 그 면적이 얼마 안 되거든요. 보일러 시설이라는 게 이 건물이 한 두 배 정도나 될까요? 예, 이 정도인데 거기다가 고추 심어봐야 거기서 재배 이 농사 얼마나 나오겠어요. 근데 그걸 이제 외화 수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숙사생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난방, 그냥 냉방에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한겨울에 기숙사 생활하는 기숙사생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걸.
바람. 그래서 겨울 그렇죠. 방학이 이제 12월 한 말부터 이제 겨울 방학이 시작되는데, 그때부터 한 1월 한 중순까지 방학이에요. 그러면 1월, 12월 지나면 다 학교로 모이는 거죠. 그래도 1월, 2월, 3월까지 춥잖아요. 엄청 춥죠. 그래서 동상 입은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발이 다 얼어, 저도 발이 계속 얼어있고, 얼굴이 계속 얼어있고, 손이 계속 얼어있고, 발이 얼어서 이제 겨울 집에 들어오면, 막, 예, 밖에서도 계속 추운 데 있다 나니까 발이 시리고 한데, 집에 들어와서도 계속 뭐 따뜻한 데 없으니까 발을 녹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버선 같은 거, 예, 옛날에 그 옛날 전자 조선시대에 신었던 그런 버선 있죠? 그 솜 넣고 두껍게 만들어서 그 버선을 계속 방에서 신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계속 이제 막. 그렇죠. 마사지 같은 걸 예, 해가지고. 계속 예, 그냥 떨면서 사는 거죠. 그리고 계속 예, 꼭, 예, 외투 꼭 입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바깥은 뭐 이제 참 한국은 그 뭐죠 그 저 뭐 오리털 파카도 있고 파카도 있고 하죠. 그럼 지금 북한은 주로 뭘 많이 입었습니까? 그때 대학을 다니실 때는 그때 면 옷이라고 해도 계속 네. 입어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북한에서 그때 그 중학교 때 학생들한테 이게 교복으로 예 뭐 겨울 바깥까지 다 이렇게 준 적이 있어요. 그것도 되게 얇은 압착 솜으로 하다 보니까 되게 얇거든요. 그게 예 그러니까 안에다 옷을 많이 끼어 있는 거죠. 옷을 많이 껴입고 그걸 이렇게 입고 있는 거죠. 그리고 대학에 가면 그런 거는 공급을 안 해주니까 예, 개별적으로 시장에 가서 비싸게 돈 주고 사서 이렇게 입는 거죠. 그것도 사람마다 또 경제적인 수준이 다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또 잘 사는 집 애들은 또 좋은 거로 질 좋은 거로 사다 입고 또 일본인 그 귀국자들 같은 경우는 또 뭐 또 일본에서 온 거를 입는다든지 이렇게 예, 각자 그렇게 그러니까 뭐 고난의 행군은 그때 이미 경험하신 거네요. 그렇죠. 이미 개인적으로. 저는 그 예, 고난의 행군은 계속 대학에 들어가면서 계속 고난의 행군이었죠. 그래서 처음에 입학을 하고 나서 한 달 다니는 걸 하니까 못 다니겠는 거예요. 이게 너무 불만이 저도 많고 도대체 기숙사 생활이 이렇게 이게 군대 같이 아침에 깨어나서 밥 먹으러 갈 때도 노래 부르면서 활개 치면서 가야 되고 그다음에 먹고 나오면 또 대식 다 하고 나와서 그 자유 생활이란 게 별로 없어요. 또 오후 수업에 들어가야 되고 오후 수업 끝나서 나오면 또 무슨 강연회 생활총화 뭐 이런 것도 연속 있고 생활총화는 생활총화라는 게 많아요. 생활총화는 일주일에 한 번 하지만 그 중간에 수요일에 그런 게 강연회 있어요. 그 수요 강연회가 있는데 정신무장을 위한 그렇죠. 강연회. 전체 대학생들을 강당에 모아놓고 이제 선전을 계속 하는 거죠. 그때 몇 명 정도 됐습니까? 총 학생 수가 얼추 한 5, 600명 정도. 5, 600명. 예. 그럼 수요일 날 다 전체가 모이면 한 몇 그렇죠. 시간 정도 했습니까? 한 시간, 한두 시간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럼 그걸 사상교육을 계속 했죠? 사상교육 하는 거죠. 앞에 조업당 비서 나와서 또 한 번 막 하고 가면 또 사르청 현장에 또 들어와서 또 막 연설하다 가고 또 가면 또 이제 그 학생연대장이 또 나와서 또 막 하고 가고. 그러면 그 네. 안에 좀 조는 사람 없습니까? 졸죠. 졸는데 졸는 사람들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뒤에 그 학생 간부들이 돌아다니면서 탁 깨우라고 이래 막 깨우죠. 계속 못 자게. 예.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기술은 개발 못했습니까? 이렇게 눈 뜨고 자는 방법과 그런 건 없었죠. 옛날에 나는 직장생활할 때 눈 뜨고 이렇게 자는 방법도 배웠는데 정말 그래서, 고생. 예. 그게 정말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그런데 세상. 지금 보면 또 과거가 사람들이 이렇게 좀 아름답게 채색이 되니까 예. 그 대학을 다닐 때 가장 이렇게 그래도 지금 생각해 보면 참 그 예. 고생 중에서도 즐거웠던 기억이 어떤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대학 한 3학년 때쯤 되는 것 같은데 그때도 김일성주의 이런 그 김일성주의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과목 수업을 받으면서 거기서 또 남조선 혁명에 대하여 이런 게 나오거든요. 과목에 그래서 남조선 혁명에 대해서 나오면 김일성 그 우리 그 남조선 혁명에 대한 노선, 김일성의 노선 이런 걸 뭐 남한에서 투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 역사적으로 몇 년 몇 월 며칠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떻게 이런 역사 교육을 잘 하는 거예요. 그 다 김일성이 지도하에 뭐 이렇게 이루어진 것처럼 이렇게 다 교육 이런 과목인데 그 과목 다른 요 기술 과목은 뭐 성적이 낮아도 돼요. 근데 이 김일성 과목만 이제 성적이 낮으면 안 되는 거죠. 대학 졸업을 못하는 거죠. 여기서 그 시간에는 정말 정신 집중해서 잘 들어야 되고 시험도 잘 봐야 되고 이런 과목인데 남조선 혁명에 대해서 이런 걸 하게 되니까 갑자기 남조선 생각하다가 남조선 대학생들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남조선 대학생들하고
공부하고 좀 공부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멍하니 창문 내다보면서. 근데 내 생각이니까 그냥 예, 제 생각이니까. 밖으로 표현만 안 되니까. 표현만 안 하면 되죠. 그래서 난 남조선 대학생들하고 진짜 공부해 보고 싶네. 통일이나 대학 가능하겠지. 그냥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럼 일종의 이제 그게 그 과목은 대남적화 전략에 대한 부분도 많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남쪽을 어떻게 해방시켜야 되고 해방의 핵맹조선 대한 것도 나오죠. 뭐가 있고 그다음에 또 지금 이제 그렇죠. 남조선에서 우리를 하고 협조해서 뭐 이런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 걸 다 배우겠네요. 그런 거 하죠. 그렇게. 그러면서 그 김일성이 만든 그 주체 사상에 대한 뭐 김일성이 안 만들긴 했지만 그 주체 사상에 대해서부터 이제 그 남조선 혁명까지 쫙 끌고 나가는 거죠. 역사를. 그래서 그런 과목 시간에 또 거기서 또 이런 게 나와요. 정치적 생명에 대한 거. 정치적 생명과 육체적 생명에 대한 게 나오죠. 그러면 학생들이 궁금하잖아. 이게 아직 그 여기는 그래도 영적인 거에 대해서는 많이 깨어 있잖아. 아, 영적인 세상이 있다. 이런 걸 또 교회도 가시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믿고 여기는 영적인 세계다 하는데 거기서는 영적인 세계라는 건 말 자체가 없으니까 정치적 생명으로 이제 사람을 휘어잡는 거죠. 사람은 죽어서도 이름을 남긴다. 정치적 생명은 영원하다. 죽어서도 영원히 정치적으로 살아있다. 이렇게. 그러면 영원히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있지? 사람이 육체적으로 죽으면 끝이 아닌가. 이 학생들은 그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정치적 생명. 아, 그럼 뭐 사람은 죽어서 이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긴다.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하면 되겠냐고 막 이렇게도 학생들이 막 얘기를 물어보고. 하고 거든요. 그러다가 선생님한테 질문하죠. 선생님. 이거 죽으면 사람이 죽으면 그냥 무덤으로 가고 그냥 흙으로 되고 끝이 나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 어떻게 정치적 생명이라는 게 어떻게 내가 죽은 다음에 그 정치적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냐고 막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벌써 이 생각이 달라져. 뭐 선생님도 이제 어떤 학생들 중에는 깨어있는 학생도 저런 말은 좀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좀 눈치도 주고 더 물어보지 말라고 이렇게 툭툭 건드리기도 하고 막 그러죠. 그러나 선생님 입장에서는 또 가르치는 학생이니까 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죠. 우리는 죽었어도 이제 우리 이름은 영원히 남아서 이렇게 빛나 하게 되고 그 우리 세대들은 영원히 후세들이 잊지 않고 이렇게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말은 되네요, 그죠? 예, 그렇게 그런 식으로.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사회를 위해서 또 김일성을 위해서 우리는 목숨 바쳐서 살아야 된다 이런 교육을 하는 그래서 거죠. 그 자기 그래서 이름을 죽으면 예, 목숨 바쳐 우리가 죽었을 경우 이제 우리 이름은 이제 남는다. 그 이름을 이제 후대들이 누린다 이거죠. 그게 지금 그런 똑같은 거죠. 항일투사들이 뭐 일제 시기에 싸웠다 해가지고 그 투사 가족들이 대대로 내려오면서 지금 북한에서 지금 다 지배하고 있고 그 자식들은 공부 못해도 무조건 다 모든 복지 다 받는 것처럼 그런 거죠 이게. 그래서 참 오늘 밤을 새야겠네요. 예.